부부가 지금 정육점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고기 장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스님이 계속 오셔가지고 주기적으로 고기를 사시길래 스님이요? 정육점 단골 손님이라는 스님. 자고로 살생을 멀리하는 것이 스님의 삶이건을 고기를 사러 오다니요. 바로 그때 뭐 드릴까요? 고기 더 드릴까요? 거리낌 없이 고기를 구입한 스님. 아니 대체 무슨 일이래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스님이세요? 네. 아 조금 전에 사신 거 고기 사신 거 같은데 맞나요? 네, 돼지고기하고 닭 두 마리 샀어요. 근데 왜 사시는 거예요? 먹으려고 사죠. 네? 육식을 하신다는 말씀? 너무 당당하게. 좀처럼 상상이 가지 않는데 혼자 먹기에는 많은 분량이에요. 세차례 도착하자마자 보란 듯 고기 손질부터 하는 스님. 진짜 많네. 스님 적삼 있고 고기 자르시는 모습이 왠지 좀 낯설어요. 네,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어찌 됐든 간에 고기를 구울 수밖에 없단다. 딸기야. 딸기? 딸기 먹자. 딸기? 자, 익힌 고기를 누군가에게 건네는데 기다렸다는 듯 꼬리를 치며 반기는 견공. 고기는 녀석의 입속으로 쏙. 아, 선생님 이 녀석 때문에 지금 고기 사러 다니셨던 거예요? 네. 이 녀석이 새끼 돌봐야 되기는 몸보신 시키는 거예요. 새끼요? 예. 없는데 어디요?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모양. 멋진한데요? 그런데? 얘는 아니잖아. 다르죠. 아, 너희들 왔어? 자. 생김새가 엄마와는 전혀 딴판인 아기들.